아버님, 절 찾으셨다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님. 재수 씨가 다른 산에 와 있는 것을 내가 보았소. 정절을 지켜야 할 과부가 어찌 그런 망측한 짓을 벌일 수 있단 말이오! 아버님, 아주버님, 아닙니다. 모두 다 오해십니다. 모두 다 오해십니다. 사람이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하고 임금이 잘못 들어서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늦기 전에 내 집안을 지켜야겠으니 당장 이 집에서 떠나거라. 때는 조선 명종 제위 시절. 누군가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여인의 발걸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하는데. 대체 그는 왜 여인의 뒤를 밟고 있는 걸까? 오래간만이로구나. 잘 지냈느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퇴계유황 선생께서 남의 집을 기웃기웃거리시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몰차게 내쳐버릴 땐 언제고 대체 왜 이제 와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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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네, 부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너희들에게 딱 한 가지만 당부를 하마.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부딪힐 일이 아주 많을 것이야. 뭐 그럴 때는 아주 대판 싸우거라. 아버지, 혼인의 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단 그 싸움은 하루를 넘겨서는 아니 될 것이야. 너희들이 싸우고 나서 화해가 안 된다면 내가 기가 막힌 추나라도 구해다 줄 터이니 그날 안에 화해를 해야 할 것이야. 그 녀석도 참, 추나라는 그 말 한마디에 벌써 흥분을 한 것이냐. 그래, 자,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혼례 선물이다. 한담을 담아낸 것인데 부부 금술도 배울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읽어보거라. 그리고 나서 손주라도 하나 더 생기면 좋고. 네, 아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시 고지식했던 선배들과는 사뭇 달랐던 이황. 그 덕분에 집안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자금마니, 이런 건 제가 직접 해도 되는데. 거기 소금 좀 줘보겠느냐?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아니다, 이래야 간이 되느니라. 아버님, 아직 조찬 전이시죠? 금방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아니다, 아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들어가서 쉬렴구나. 아닙니다. 제가 결혼할 때 딱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과 우리 서방님 조차는 제 손으로 챙기겠다고요. 간 좀 보시겠습니까? 맛있구나. 며느리의 실수도 담담하게 모른 척 해줬던 이황.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처럼 그 역시 그러했다.
사랑해. 이게 제일 예쁩니까? 아니면 이거? 당신이 제일 이쁘. 서방님도 참. 아, 아버님이 기다리실 터인데 이만 들어가 볼까요? 그럽시다. 서방님,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서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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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님. 제가 원체 약골이라서요. 잔병치레가 좀 찼습니다. 아무래도 더위를 먹은 것 같습니다. 약제를 두고 갈 테니 매일 두 번씩 달에 드시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아드님의 병세가 말입니다. 그것이 진심통입니다. 아침에 발작하면 저녁에 죽고, 저녁에 발작하면 다음날 아침에 죽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병이지요.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이제는 손쓸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일 내로 호흡이 가빠지고 머지않아 혼절을 할 터인데 그땐 그것이 마지막 신호라 생각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아들의 병세. 충격적인 소식에 이왕은 가슴이 미어질 뿐이었다. 이리하면 달의 전기를 받아 기혈이 소통되어 회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들의 병세를 알리는 순간이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란 걸 알았기에 이황은 아들 내외에게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황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는데. 아들아, 그치? 결국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이다. 갑작스러운 비극. 이황의 집안은 슬픔만이 감돌 뿐이었다. 허망하게 남편을 떠나보냈던 류씨. 그녀는 매일 남편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지켜보는 이황의 마음 역시 편할 리만은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이황의 가족들. 하지만 며느리 류시만은 예외였다. 죽은 자의 물건은 흉조가 된다 하여 다 태우라고 했거늘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이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이건 빠져없으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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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아버지! 너는 고작 며칠을 산 지아비를 잃은 것이지만 나는 평생을 키워온 내 자식을 잃었다. 근데 너는 어찌하여 너의 슬픔만 알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내 아픔은 모른단 말이냐?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것만을... 한담을 담아낸 것인데 부부 금슬도 배울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읽어보거라. 너희들이 추억이 담긴 것이니 네, 이것만은 남겨두마. 며느리의 슬픔을 지워주기 위해 일부러 차갑게 대했던 이황. 하지만 그가 그런 행동을 보일수록 며느리 류씨의 상처는 더욱 커져만 갔다. 자금마님, 이렇게 앉으시면 정말 쓰러지십니다. 생각 없다. 도로 갖고 가거라.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 아버님. 그 아이가 죽은 지 벌써 몇 달이 지났거늘 너는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이야?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하지 않느냐? 송구합니다, 아버님. 몇 달 전만 해도 조선에서 가장 사이좋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였던 두 사람.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두 사람은 예전과는 정반대인 사이가 돼버렸다. 그 책 좋아하십니까? 저도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참으로 유쾌한 책이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책을 앞에 두고 왜 울상이십니까? 누가 보면 초상이라도 싫은 줄 알겠습니다. 눈치도 없이 내뱉어 송구합니다. 저도 몇 해 전 안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서
바랍니다. 같은 아픔을 지닌 사내를 우연히 만나게 된 류 씨. 그녀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얘기라도 좀 나눠볼 수 없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사내의 제안에 당황한 류 씨.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순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님, 절 찾으셨다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님. 재수 씨가 다른 사내와 있는 것을 내가 보았소. 정절을 지켜야 할 과부가 어찌 그런 망측한 짓을 벌일 수 있단 말이오! 아버님, 아주버님, 아닙니다. 모두 다 오해십니다. 모두 다 오해십니다. 사람이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하고 임금이 잘못 들어서는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늦기 전에 내 집안을 지켜야겠으니 당장 이 집에서 떠나거라! 뭐하느냐! 당장 이 아이를 끄집어내자고! 싫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이 집 귀신이 될 것이옵니다. 여기가 제 집이고 죽어서도 이곳이 제 무덤입니다! 네가 죽는다 한들 우리 집안의 사람으로 붙일 것 같으냐? 나는 너를 뒷산에 까마귀 밥으로 내어줄 것이야! 뭐하느냐? 당장 끄집어내거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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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와 추문에 휩싸이며 쫓겨나고 만 이황의 며느리 류 씨. 억울하다고 소리쳐 봤지만 돌아오는 건 차디찬 외면뿐이었다. 이황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며 몇 날 며칠을 집 앞에서 지새웠던 류 씨.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손을 내민 건 이황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여기까지 찾아와서 지난 아픔을 들쑤신단 말입니까? 부인, 왜 그러시오? 네 상처를 잊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 저를 그렇게 내치셔야만 했습니까? 그냥 사실대로 털어놓았더라면 제가 순순히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이황이 며느리를 내쫓은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최야, 이 녀석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 애비보다 먼저 갔느냐? 내 너는 그리 허망하게 보냈다만
저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든 지켜주려 한다. 원망은 내가 죽어서 다 받을 테니 이제 그만 저 아이를 놓아주자꾸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를 가여워했던 이황. 그는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구제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 방법이란 바로 류 씨를 내쫓는 것이었다. 이황의 속마음이 어떤지 잘 아는 그녀였기에 쫓겨난 상황에서도 집 앞을 쉬이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잠깐만. 포기하고 나와 함께 떠납시다. 난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면 우리 아버지... 태계 선생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자네한테 부탁할 것이 하나 있네. 무엇입니까, 나리? 하명만 하십시오. 내게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며오는 가여운 한 아이가 있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버님, 내 친딸만큼이나 소중한 아일세. 내 모난 아들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 없어서 그러니 자네가 좀 챙겨주시게나. 과부의 계가는 나라님이 엄격히 금해놓은 것입니다. 나리 같은 훌륭한 선비께서 어찌 법을 어기려 하십니까? 어찌 여인에게만 그 슬픔을 감내하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인연을 잃은 슬픔은 인연으로 치유해야 하네. 네, 자네의 성품을 잘 알고 부탁을 하는 것이니 자네가 그 아이를 좀 도와주시게나. 그리고 나와 나는 이 얘기는 그 아이의 귀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게. 선생께서는 그대가 새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해서 그 앞에 장애물들을 모두 짊어지고 가셨지요. 원망스럽고 배신감이 들 것입니다. 하나, 선생께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한없이 따뜻했던 우리 아버님,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이황이 자신을 내쫓은 진짜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된 며느리 류씨. 그녀는 이황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사내와 함께 새 삶을 꾸려나갔다. 훌륭한 어버이 밑에서 자라난 사람은 실패와 고통을 잘 견뎌낸다 들었습니다. 저 또한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요. 아가, 내가 무엇을 해준 것이 있다고? 많이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반가운 분을 만났거든. 이분은 누구세요? 인사해라. 네 할아버지란다. 처음 인사드리옵니다, 할 아버지. 정말 내 바람대로 잘 살아줬구나.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일부러 그녀를 내쫓았던 이황. 그리고 그런 이황의 마음을 받아들인 며느리 류 씨. 두 사람은 그동안 쌓인 오해를 눈물로 깨끗이 씻어냈다. 이황의 족보를 살펴보면 유독 둘째 아들에게는 후사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둘째 아들 부부는 평범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퇴계 이황은 둘째 아들이 죽은 뒤 장남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둘째 며느리가 외로운 과부의 삶을 살기보다는 개가를 통해 평범한 여성의 삶을 살기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성은 한 명의 지아비만을 섬겨야 한다. 이것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가혹했었던 조선의 법이었습니다. 이황은 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둘째 며느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죠.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라고 칭송받는 퇴계 이황. 그는 시대 통념을 뛰어넘는 선구자적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세종 재위 시기, 한양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때문에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저잣거리에는 순박한 촌부들을 노리는 좀도둑과 사기꾼들이 판쳤다. 아, 이게 웬 거야?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내 일동이! 내 일동이! 아이고, 예, 모셔, 모셔, 모셔. 혹시 이 근처에 떨어진 은덩이 못 봤어? 응? 은덩이요? 응. 유만한 건데 내 천재산이란 말이오. 아이고. 사실 이 사람의 정체는 전문 사기꾼. 이 누구도 내 은덩이만 찾아주면 크게 후사를 할 텐데 말이야. 이거 아니요. 아이고, 내 은덩이. 아이, 고맙소. 이 참으로 고맙소. 예. 아, 근데 이리 어쩐다. 이 내가 가진 건 은덩이 이거 하나밖이라서 아이, 당장에 살해할 방도가 없는데. 에, 뭐 어쩔 수 없죠. 에라이, 조종놈 같은 이라고. 아이. 사기를 치는데 바람잡이가 빠질 수 없는 법. 아이가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그 짐승만도 못한 거지. 아이, 은덩이를 곱게 주워서 돌려줬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입을 싹 닦는 법이 어디 있어? 아이,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내가 가진 건 이 은덩이밖에 없는데 뭐 이걸 반으로 가릴 수도 없고.
뭐 맘만 있으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아니,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잠시만. 과연 이들은 어떤 식으로 상대의 돈을 가로챌까? 내 보아하니까 이 은둥이가 수문양은 나가게 생겼는데 지금 수중에 얼마나 있어? 저요? 잔량 통과하고 우리 마누라한테 저 옥빈이하고 가락지하고 이게 합치면 한 10량은 될게요. 옳거니! 그러면은 10량이라고 치고 이거를 이 사람한테 주고 응? 이 20냥짜리 은덩이를 이쪽에 주면 자 반반씩 이만하면 어떻소? 아니 누가 사례를 반씩이나 한단 말이오? 아 이거 내가 손해 잔소. 그 몽땅 잃어버릴 거라고 돌려줬는데 그 반이 뭐가 많단 말이오? 그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야야야야야 이건 내가 손해야. 응? 내가 돈으로 바꿔서 다시 사례를 하겠소이다. 저 아니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그러면 안 되지. 고맙소. 난 바쁜 일이 있어. 자 깨끗하게 끝내셔. 나도 바빠서. 그럼 내가 손해인데 이거. 아니 저 얼핏 보면 정당한 거래로 보이는 상황.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 일쑤였다.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무사히 한 건 하고 넘어가나 싶었던 박막동. 그런데 이미 여러 건의 고발로 관에선 사기꾼 박막동 일당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었다. 열 포졸이 도둑 하나 잡기 어려운 법. 위기의 순간마다 박막동은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갔다. 그저 이런 박막동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가 있었다. 사기꾼을 집으로 불러들인 정체모를 인물은 누구일까? 혹시 새로운 사기 대상일까? 박막동은 그 앞에 은덩이를 내놓는데. 뭐 어떻게 저랑 거래하시겠습니까? 가짜 은으로 거래를 청하는 박막동에게 의문의 남자는 대답 대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대체 무엇을 쓴 것일까? 그가 박막동에게 건넨 종이에는 뜻밖의 도둑 적자가 쓰여 있었다. 그런데 송구하오나 어디 나리만 하겠습니까? 나리처럼 큰 도둑대려면 한참 멀었습죠. 아, 물건들 보러 쉬어. 아, 아이고. 야, 어떻게 뭘로 드릴까? 뭘 좀 팔러 왔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시선을 주고받는 두 사람. 박막동이 만나러 온 사람은 훔치거나 사기친 물건들을 사들이는 장물합이었다. 좀 져주시오. 그 매번 너무 박하게 그러지 말고. 아이고, 불만 있으면 딴 데로 가시던가. 에이, 참. 에이, 우리 사이에 또 그런다. 박막동 같은 사기꾼들에게 장무라비는 또 한 명의 동업자인 셈인데. 나 이제 30냥
아유, 이 못해도 50냥은 좋게 나갈 텐데. 어허, 그 참. 아, 그것도 잘 쳐준 거야, 어? 아니, 사기꾼이 그거 어디서 사기당한 거야? 참. 40냥. 다들 다리 품도 안 나온다고. 그 30냥하고 그 단냥 더. 그 이상 절대 안 돼? 아휴, 내 더러워서 이 집도 때려치든가 해야지. 대신 이 20냥은 은자로 주슈. 기다리시게. 자, 여기 있네. 박막동은 가짜 은으로 사기쳐 진짜 은을 모았던 것. 사기를 친 날이면 번 돈을 한 패들과 나누었는데 바람잡이 최대평도 그중 한 명이었다. 아까 그 자는 그래 은덩이를 확인했나? 내가 뒤를 밟아봤는데 그 은덩이가 가짜라는 건 생각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 이번엔 괜찮을 것 같다. 그래도 물색을 잘하란 말이야. 지난번처럼 한양 깍쟁이를 물고 와서 난리 나지 말고. 아이고. 사기꾼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으니 박막동 일당은 납철로 만든 은조각을 일부러 버려 길 가는 사람에게 줍도록 한 후 사례를 핑계로 가짜 은을 돈과 바꾸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아이고야, 아이고. 하지만 사기 행각이 매번 성공한 건 아니었다. 껍데기만 은으로 싼 납덩이로 사람을 속여먹어? 니들을 어떻게 해줄까? 저 누님, 형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 제가 가지고 다 드릴게요. 예? 아,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사기가 들통나는 날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뺏기기도 했는데. 앞으로 조심해라. 너 내 눈에 띄면 알지? 그때 확 껍데기까지 벗겨가 버릴 테니까. 이런 박막동 사기단의 행각은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됐다. 전하, 한양으로 올라오는 시골 촌부들이 저잣거리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사옵니다. 병조판사 생각은 어떤가? 전하, 이 일은 병조판사가 관할하는 일이 아니라 의금부에서... 나란 일에 내일 네 일이 어딨단 말인가? 주말생 대감 의견을 말해보시오. 신 병조판사 조말생 아리옵니다. 당시 조말생은 문무 모두를 겸비한 인재로 세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때문에 조정엔 그를 시기하는 이들도 많았는데. 조대감은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즘 전하의 총애가 돈독하니 돈독이 오르셨나? 집안살림이 눈에 띄게 불어났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보시오, 그 말 좀 조심하시오. 내가 도둑질이라도 한단 말이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왜 이리 화를 내십니까? 그냥 소문이 그러니 적당히 좀 해드시라는 겁니다. 뭐요? 해드셔? 아무거나 먹다가 체합니다. 그중 한양인 조말생에 대한 괴이한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그가 관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데. 하여간 이 도둑형이, 아니 세상에 큰 도둑놈들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우리 같은 잔챙이들만. 누가 그렇게 큰 도둑인데?
내가 요즘에 가야금 좀 뜯어주고 술상이나 받는 재미로 이 기방에 좀 드나들었더니 별의별 소문이 다 들리더라고. 근데 내가 여기서 정말 큰 도둑놈을 봤다네. 최대평이 보았다는 큰 도둑은 누구일까? 사기를 안칠 때면 악공으로 일하곤 했던 최대평은 기방에서 의외의 인물을 보게 된다. 대감님 오셨습니다. 병조판소가 대낮에 기방엔 웬일이야? 양반이라고 해도 관리들은 대낮에 버젓이 기방에 드나드는 일이 어려웠다. 그런데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병조판서 조말생이 기방을 찾은 것이다. 최대평은 호기심을 누르지 못했는데. 주상전하 귀에까지 그 얘기가 전달되는 날 나는 물론이고 자네까지 무사치 못할 것이야. 아니 그 입은 꼭 막아야 할 것이야. 웬 놈이냐? 어? 조말생의 비리는 소문이 아닌 사실이었던 것. 과연 조말생은 어떤 비리를 저지른 걸까? 병조판서가 무슨 잘못을 하는 건가? 병조판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 소송을 이기게 해줬는데 그 소송이 그게 어마어마한 사기라는 거 아니야. 사기? 사기는 우리가 전문인데. 에이, 그 사기에 비하면 우리 사기는 애들 착대지. 대체 어떻게 사기를 쳤길래 그래? 조말생이 저지른 비리는 한 소송 사건과 관련돼 있었다. 함경도에 김생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대. 그 사람 땅을 안 밟고서는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부잔데 어느 날 망친놈이가 이곳에 있다! 잡아라! 뜻밖의 노비로 지목된 사람은 함경도 부자 김생이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누가 노비란 말이오? 넌 몰룡의 손자 김도련이 아니냐? 이보게,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노비라니? 네가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게냐? 네가 이분 가문에 노비였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 아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오. 아니란 말이오. 이봐라. 예. 이 소송을 건 사람은 김도련이란 자였다. 할아버지 친구를 가짜 노비 문서를 만들어서 도망친 노비라고 소송을 걸었대잖아. 아휴, 저. 야, 앉아봐. 김생 그 사람 전 재산을 뺏긴 건 물론이고 자기가 노비가 됐으니까 그 식솔들까지 무조건 김도련이 노비가 된 거지. 노비가 1,000명이나 생겼대. 아, 그러니까 소송 한 번으로 노비가 1,000명이나 생겼다. 아, 그럼 그 부자 양반은 앉아서 당하고만 있고? 아, 안 당하면 어쩔 거야. 김도련인가는 그 양반 그 뇌물 안 먹은 관리가 없다는데. 김도련이 뒷배가 병조판서 조말생이었구만. 하여간 김도련 그 인간 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은 얼굴도 숨기고 목소리도 숨기고 뭐 그러고 산다고 하더라고. 이보게,
내가 지금 좋은 생각이 났는데 말이지. 어? 김도련의 소송 사기 사건을 들은 박막동은 최대평과 함께 또 다른 사기를 계획하는데 과연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걸까? 며칠 후 최대평이 누군가의 집을 은밀히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던지고 가는데 최대평이 살피던 집은 바로 조말생을 견제하던 세력 중 한 명의 집이었다. 과연 최대평은 뭘 전한 것일까? 얼마 후 궁에는 상소가 빗발친다. 이게 다 사실이오, 병조판서! 뇌물을 받고 사사로 소송에 관여하다니! 송하옵니다, 전하. 허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병조판서는 지금 전하의 총애를 믿고 거짓말을 하고 있사옵니다. 전하, 대명률에 의하면 80관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차명에 처해야 한다고 나와 있사옵니다. 병조판서가 받은 뇌물이 누구에게서 얼마나 받은 것인지 철저히 조사하셔야 하옵니다. 어미 다루시옵소서. 어미 다루시옵소서. 병판의 재산을 숟가락 하나까지 상세히 조사하고 병판은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 근신하고 있으라. 조말생이 뇌물을 받고 소송에 관여했다는 사실에 세종은 진노한다. 아무리 총애하던 조말생이지만 상소문이 사실로 밝혀지면 조말생은 참형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다. 한편 오늘은 뭘 갖고 오셨나? 오늘은 팔러 온 게 아니고 사러 왔어. 뭘 사려고? 이 정보가 좀 필요한데 말이지. 박막동은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하려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놈이구만. 어? 김도련 그 사람 자네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잘못하면 지도 새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야. 그건 내 소가 아니니 상관할 건 없고 직접 만날 수 있게 다리 좀 놔주시오. 그 집 청지기를 잘 안다며. 그렇긴 한데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진짜 은기를 꽤나 준비할 텐데. 그거는 걱정 마시오. 은을 팔고 싶다고. 박막동은 장무라비를 통해 비밀에 쌓인 김도련에게 접근한다. 들어오너라. 김도련에게 은을 가지고 온 박막동. 장무라비까지 한 패로 끌어들인 듯한데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어떠냐? 진짜가 맞느냐? 예, 진짜 엉덩이가 맞습니다. 우리 나리께서 은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재산을 숨기는데 은만한 게 없지요. 병조판서께서도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은값은 두 배만 쳐주십시오. 뭐 입막음 비용이랄까. 뭐 어떻게 저랑 거래하시겠습니까? 재산 은닉을 위해 은이 필요해진 김도련에게 접근한 박막동. 준비는 다 됐겠지? 여기 이 위쪽에 있는 건 다 진짜 은이야. 이 일 잘못되면 우리 둘 다 거지 되는 거 알지? 걱정 마. 슬슬 움직여볼까?
이번에도 가짜 언을 진짜로 속이려는 박막동. 과연 김도련은 박막동의 사기에 걸려들까? 그래, 그 은괴의 값으로 무얼 받겠느냐? 제 고향이 함경도입니다. 함경도에 있는 김생의 땅이 어마어마하다지요? 이 고향 도둑놈 같으네. 땅 문서를 가져다 주지. 여봐라. 일이 성공하는가 싶던 순간 박막동은 땅 문서 대신 칼을 마주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에? 아니 이게 뭐더라는 수작이야? 박막동이 가져온 운을 강제로 뺏으려는 계획인 듯한 김도련. 혹시 박막동의 계획이 미리 세워나가기라도 한 걸까? 그런데 너는 당신이 왜... 그동안 얼굴을 숨기고 있었던 김도련은 가짜였다. 진짜 김도련은 놀랍게도 박막동과 거래를 해오던 장무라비였던 것. 내 재산을 시기하는 자들이 많으니 의심도 많아져서 말이지. 고맙구나. 이 은자로 재산을 숨기는 방법도 알려주고. 내 진짜만 잘 골라. 용인하게 쓴마. 이 사기꾼! 이런 나쁜 놈! 이런!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 했던 박막동 일당의 계획은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결국 사기꾼 박막동과 최대평은 포도청에 잡혀가게 됐는데. 니들이 가짜 언어로 양민들을 속여 사기를 친 죄를 인정하느냐? 아,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요. 아 근데 한 집안 전체를 노비로 만들고 임금님까지 능멸한 저 사기꾼들은 권장 안 될 맞지 않았는데 고작 열댓냥 사기친 저희 같은 놈들이 무슨 벌을 받습니까요? 아니 이놈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날 만만히 봤나 본데 당신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어? 내가 혼자 죽을 줄 알아? 어?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던 박막동.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 납부각을 은으로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박막동은 결국 곤장 100대 그리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비 조작 사건의 주동자인 김도련에 대한 처벌은 기록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비 조작 사건에 연루된 관리 중 가장 죄질이 나쁜 관리가 병조판서 조말생이었습니다. 그는 김도련으로부터 노비 36명이나 받았고 그 외에 많은 뇌물들까지 받아서 이미 뇌물로만 사형에 처해질 만한 큰 죄를 지었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조말생을 관직에 나온 지 20여년이 지났고 쌓아온 공이 크므로 사형에 처하지는 않고 유배에 보내게 됩니다. 많은 신하들이 극구 반대하며 사형을 주장했지만 세종의 입장은 단호하였습니다. 부패한 상급자보다 단순히 명령을 따랐던 하급 실무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던 세종대왕의 판결. 이걸 통해 우리는 오늘날 권력형 비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